섹션이 유니버셜 앱 활용하기입니다. 자, 윈도우를 실행해서 일반적으로 아주 많은 다양한 그런 앱들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기본으로 제공하는 앱과 앱스토어에서 검색해서 설치하는 앱이 있습니다. 자, 그첫 번째 계산기입니다. 윈도우즈 10용 소형 계산기인데요. 아주 간단한 계산에서부터 복잡한 계산까지 할 수가 있고요. 이 계산기를 실행하는 방법 세 가지가 있습니다. 계산기를 클릭, 아니면 CALC를 입력하는 방법, 검색 상자에서 계산기를 입력한 다음에 엔터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계산기의 내용은 저장할 수 있어요. MS라는 기능으로 저장할 수가 있고요. 다음에 이제 메모리에 있는 값도 지울 수도 있고, 그리고 MR, 이거는 이제 메모리에 있는 값을 불러오기 합니다. M 더하기는요, 이거는 현재 메모리에 있는 값을 더하는 거, M 마이너스 같은 경우는 현재 메모리에 있는 값에 빼는 거, 이렇게 계산, 뭐7 더하기 8,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한 다음에 메모리에다가 저장했다가 사용할 수가 있고, 자, 이 계산기는 또 다른 응용 프로그램에다가 계산 결과를 붙여넣기 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계산기 모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 종류 기억해 주십시오. 표준, 그냥 일반적으로 쓰는 게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런 사칙 연산 쓰는 걸 표준 계산기 모드라고 하고요. 공학용 같은 경우는 삼각함수, 뭐 사인, 코사인, 탄젠트, 그다음에 뭐 함수, 지수, 로그 이런 복잡한 수식까지 자리수 32자리까지 정확하게 계산할 수가 있고요. 그 삼각함수 입력할 때는 디그리나 라디안이나 그라드 중에서 방법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지수 표기법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프로그래머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프로그래머들이 많이 쓰는 진법이 이진수, 8진수, 10진수, 16진수 표기법이니까 그거에 대한 계산법. 그다음에 이제 연산자 우선순위에 따라서 이거는 이제 유효자리 수 64자리까지 계산이 되고요. 엔드나 오와 이런 비트 연산 가능합니다. 날짜 계산할 수 있는데요. 두 날짜 사이의 간격, 뭐 오늘에서 특정 날짜에서 특정 날짜를 뺀요 사이 간격 이런 거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이게 네 가지를 많이 쓰고요. 그다음에 변환기라는 곳에 가보면 통화 환율, 부피, 길이, 무게, 뭐 1cm는 몇 밀리미터인가? 뭐 이런 것들 계산이 가능합니다. 이런 것들은 변환기에 있습니다. 종류가 무엇인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제 그림판 3D라고 하는데요. 요거는 3D, 이게 3차원형이죠. 어떤 그 그림을 모델링해서 시각화할 수 있는 앱입니다. 3D 모델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생성을 해주고요. 저장도 가능하고, 그림판에서 그려준 2D 형식의 그런 그림을 그림판 3D 편집으로 이렇게 이동을 해서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매트나 뭐 광택, 무딘 금속, 윤이 나는 금속 이런 형태의 그런 모양으로도 그릴 수가 있고요. 도구에는 이렇게 블러쉬부터 3D 만들기 등의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3차원형 3D 모델링 해주는 그런 그림판을 그림판 3D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스티커 메모인데요.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없을 경우는 앱스토어에서 다운받아서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 종이에다가 우리가 메모장 쓰잖아요. 그 간단한 메모, 이렇게 메모 쓰듯이 컴퓨터에다가 이렇게 오늘의 할 일, 뭐 이런 간단한 전화번호 이런 것들을 적어 놓을 수 있는 그런 앱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뭐 굵은 텍스트라든지 기울임꼴, 밑줄, 취소선, 글머리 기호 이런 것들, 이미지 이런 거 추가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노트마다 이렇게 색깔 이렇게 지정할 수가 있고, 색깔 이렇게 메모지를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캡처 및 스케치라고 그래서요. 현재 화면이나 전체창을 캡처합니다. 우리 요거 말고도 캡처 도구라고도 있는데, 윈도우즈 10에서
여기 캡처 및 스케치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바로 가기 키는 윈도우즈 로고 키 시프트하고 S 눌러서 하면 되겠고요. 캡처하는 방법이 여기 뭐 사각형, 자유형, 창, 전체 화면 캡처 있고 몇초 후에 할 것이냐, 이렇게 초도 정할 수가 있고요. 여기에 이제 뭐 색을 변경해서 볼펜이나 연필, 형광색으로 수정해주고 그다음에 지우개로 지워주고 저장과 인쇄까지 가능합니다. 자, 이거는 이제 다양한 사진을 보여주는 앱이 있습니다. 사진 앱인데요. 그림 파일을 열기 해서 뭐 확대하거나 축소, 그다음에 뭐 회전, 그다음에 뭐 자르기, 그리기, 3D 효과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그림을 편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폴더에 있는 어떤 사진들을요, 슬라이드 쇼 형식으로 재생을 해주고 저장해주고 복사, 이런 기능들을 할수 있는 것들이 사진 앱입니다. 알람하고 시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핸드폰에 있던 기능들이 이 컴퓨터로 많이 옮겨졌죠. 두 개의 기능을 다할수 있는 거죠. 시계나 타이머, 스탑워치 이런 기능들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키보드로 MS-DOS 어떤 명령어들, 까만색이죠? 명령 프롬프트 창에다가 명령어를 직접 입력하는 방식을 명령 프롬프트라고 하는데, 이 명령어를 그 복사해서 붙여넣기도 가능하고요. 뭐 창의 색, 글꼴 색 가능하고, 요거 빠져나올 때 우리가 EXIT를 입력하거나, 여기 X단추 눌러서 종료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MS-DOS 명령어고요. 이제 새로 들어온 기능 중에 하나가 Windows Power Cell이라고 합니다. 화면이 이렇게 명령어를 직접 이렇게 MS-DOS 명령어를 입력하는 것뿐만 아니라 개체를 조작하는 그런 명령어들도 직접 입력해서 실행하실 수 있는 것을 Windows Power Cell이라고 하고요. 이거는 이제 그 명령 프롬프트 방식과 Power Cell 방법으로 변경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요, EXIT나 X 눌러서 윈도우즈로 복귀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문자표가 있는데 거기에 없는 그런 문자들을요, 직접 사용자가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을 사용자 정의 문자 편집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용자가 임의로 문자를 만들어서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엔터테인먼트 앱이라고 합니다. 음성 녹음기요. 사운드 카드와 마이크, 스피커 준비가 되어 있으면 자신의 목소리를 녹음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그 저장되는 확장자는요, M4A라는 거 알아두시고, 이 녹음 파일은 공유해서 보낼 수도 있고요. 자르기, 삭제, 이름 바꾸기 기능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볼륨 조정이라고 해서요, 우리가 이제 그 소리 이런 것들을 크기 조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시작 단추 오른쪽에 보면은 볼륨 조정이라는 아이콘이 있습니다. 이걸 클릭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현재 설치되어 있는 장치와 실행 중인 응용 프로그램의 목록이 나오고요. 이 막대를 이용해서 크기 조정 가능하고요. 요거 눌러서 이제 소리를 아예 안 나오게끔 조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윈도우즈 미디어 플레이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컴퓨터나 CD, 그다음에 이제 인터넷에 있는 각종 디지털 미디어 파일 이런 것들을 다운받아서 직접 재생할 수가 있고요. 그거에 대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재생할 수 있는 그런 파일 형식에는요, CDA, AIFF, ASF 뭐 많이 쓰는 것들이죠. AVI, MPG, 그다음에 뭐 MP3, VOD 이런 형식들이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다른 위치의 컴퓨터에 있는 파일들 이런 것들도 재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비디오 편집기가 있는데요. 사진 앱 옆에 보면은 동영상 편집기를 이용해서 이렇게 사진과 동영상을 뭐 음악이나 동작, 이렇게 텍스트를 넣어서
동영상 슬라이드 쇼를 작성할 수가 있고요. 여기에 뭐 반짝거림이라든지 불꽃 놀이와 같이 애니메이션 3D 효과도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인쇄입니다. 자, 인쇄 시험 출제 많이 되고 있고요. 우리가 이제 작성한 파일이나 인터넷 문서 이런 것들을 프린터를 통해서 이제 인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윈도우즈 10에서는요, 이 대부분 프린터 드라이버에 대해서 제공을 합니다. 인쇄를 하기 위해서는 프린터도 필요하지만 이거는 하드웨어 장치고요. 이것들을 이제 실행하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가 필요합니다. 그런 것들을 프린터 드라이버라고 하는데 대부분은 제공을 해주지만 인식하지 못하는 그런 드라이버가 있었을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드라이버를 추가해 준 다음에 실행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그 설정에 장치에 보면 프린터 및 스캐너 있고요. 여기에서 프린터 또는 스캐너 추가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프린터를 연결을 한 다음에 프린터 추가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장치 추가라는 창이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EPC에 추가할 장치 또는 프린터 선택에서 여기서 이제 프린터를 막 검색을 합니다. 그러고 나면 검색된 프린터 이름이 나오고요. 이럴 때 만약에 프린터가 목록에 없으면 다른 옵션을 이용해서 프린터 찾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있었을 경우는 이제 프린터 드라이버를 설치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닫기를 하고 나면 마지막에 이제 테스트 페이지 인쇄할 수가 있고요. 마침을 누르게 되면 장치가 추가가 됩니다. 자, 이때 다른 옵션으로 설치를 하게 되면 여기에 이제 첫 번째로 이름으로 공유 프린터를 선택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TCP/IP라는 그 주소 또는 호스트 이름 이런 것들로 프린터를 추가를 합니다. 세 번째는요, 블루투스 또는 뭐 무선 네트워크 검색 이런 것들로 이제 프린터를 추가할 수가 있고요. 블루투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는요, 수동 설정으로 프린터를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수동으로 이제 로컬 프린터를 설치하게 되면은요, 프린터 추가해서 프린터 목록을 이제 선택을 합니다. 만약에 없다라고 했을 때는 원하는 프린터 목록이 없습니다라고 선택하고요. 다음을 눌러주게 되면 이제 수동으로 그 설정이 나옵니다. 이때 이제 수동으로 로컬 프린터 설치 또는 네트워크가 연결이 되어 있으면 네트워크 프린터 설치 이렇게 하고 다음을 누르게 되면은 이제 프린터 포트 이것들을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조업체 뭐 프린터 선택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프린터 이름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기본 프린터로 설정 이거 선택하고 마찬가지로 테스트 페이지 인쇄 이렇게 한 다음에 마침을 하게 되면 이제 수동으로 로컬 프린터 이런 거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프린터가 설치가 돼 있으면 제거도 가능한데요. 제거할 프린터를 선택하고 나서 이제 장치 제거 누르게 되면 예 눌러주면 프린터 장치가 제거가 됩니다. 자, 요거 기본 프린터 꼭 알아두세요. 자, 윈도우즈 10에서 응용 프로그램에서 인쇄 명령을 내려주면 기본적으로 인쇄되는 프린터, 이게 기본 프린터예요. 우리가 프린터를 추가하게 되면 이 프린터를 기본 프린터로 할 것인가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체크를 하게 되면 기본 프린터가 되고요. 이 기본 프린터는 반드시 한 대만 설치할 수가 있고요.
그 아이콘 모양에 이렇게 체크 표시가 되어 있다. 아주 중요합니다. 자주 나오는 문제예요. 아,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개본 프린터는 여러 개의 프린터가 연결되어 있을 때 변경이 가능합니다. 1번, 2번, 3번이 있었을 때 1번을 2번으로 나는 기본 프린터로 하겠다. 그러면 1번의 기본 프린터가 지워지면서 2번이 기본 프린터가 됩니다. 마우스 오른쪽 단추 눌러서 변경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기본 프린터의 설정에서 두 번째 프린터의 속성입니다. 프린터 아이콘을 선택한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프린터 속성 창이 나옵니다. 이 속성은요, 프린터마다 속성 탭이 다르게 표시되고요. 뭐색 관리라든지 보안, 장치 설정, 하드웨어, 웹 서비스 탭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중에 이네 가지 탭 기억을 해주시면 되는데, 일반 탭에서는 프린터의 모델명, 위치, 설명 이런 것들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기본 설정에 보면은 해상도 옵션, 뭐 인쇄 급지, 형식, 크기, 방향 이런 것들, 그다음에 테스트 페이지 인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두 번째 공유 탭이 있는데요. 이거는 다른 네트워크 사용자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설정할 수가 있고, 드라이버를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자, 포트 탭인데요. 포트는 프린터 연결하기 위한 어떤 그 기본 연결 번호이고요. 어떤 새로운 포트를 추가하거나 또는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탭에 보면은 프린터 제한 시간 설정할 수가 있고, 여기 프린터 스풀 설정하는 거, 요거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스풀이라는 거 굉장히 잘 나오고 있는데요. 스풀이라는 것은 프린트와 같은 저속의 입출력 장치를 상대적으로 빠른 중앙 처리 장치 CPU죠. 이거와 병행해서 작동하기 위해서 작동한 다음에 전체 그 처리 효율을 높이는 기능입니다. 인쇄를 하기 전에 그 하드디스크의 일부분 거기 임시 기억 장소에다가 프린트할 내용을 보관을 했다가 인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풀 기능을 사용하려면요, 디스크의 추가 용량이 필요합니다. 이게 이제 고급 탭에 보면은 스풀 여부를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쇄를 하면서 다른 작업을 병행할 수 있게끔 해주는 기능을 스풀이다라고 하고, 스풀 설정은 세 가지가 있는데 고급 탭에 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까지 스풀한 후 인쇄 시작. 이거는 문서의 마지막까지 막 읽어드리는 거죠. 스풀 공간에다가 읽어드린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인쇄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다른 작업하면서 병행해서 이제 인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대신 디스크 공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바로 인쇄 시작은 첫쪽이 스풀되면 곧바로 인쇄를 합니다. 전체 인쇄 시간은 길어집니다. 그다음에 스풀 기능을 사용하지 않고, 스플링 하지 않고 곧바로 인쇄를 합니다. 대신 이제 인쇄 자체에 걸리는 시간은 짧아지게 되겠죠. 다음은 이제 문서 인쇄입니다. 우리가 앱에서 문서를 인쇄를 하게 되면 작업 표시 줄 오른쪽에 보면 알림 영역이 있습니다. 여기에 프린터 아이콘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프린터 아이콘을 더블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인쇄 관리자 창이 나오고요. 여기에 인쇄할 문서 이름, 그다음에 상태, 스플링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의 여부를 알 수가 있고요. 소유자, 페이지 수, 크기, 그다음에 제출, 포트 이런 것들이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인쇄 관리자 창에서 작업 저기 필요에 따라서요, 인쇄 그 순서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1번, 2번, 3번이 되었다. 드래그해서 변경할 수가 있고요. 현재 인쇄 중인 그첫 번째 문서, 이것은 이제 취소는 할수 있지만 요거는 변경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른 대기 중인 그런 문서에 대해서 취소하거나 일시 중지하거나 다시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기 중인 문서에 대해서 인쇄 방향이나
용지, 공급, 상태, 매수 이런 거 설정을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는 없다라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으로 이제 3번 섹션 인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워드 프로세서 필기 제2과목 PC 운영 체제 그네 번째 챕터입니다. 한글 윈도우의 고급 사용법입니다. 자, 이 4장은요, 출제 비율이 아주 높은 장입니다. 아, 우리 한글 윈도우즈 10을 사용하면서 각종 사용 환경을 설정하는 곳입니다. 여러분들이 윈도우즈 환경을 설정해서 변경할 수가 있고요. 추가도 할 수가 있고, 이런 곳을 환경 사용이라고 하는데, 하는 위치는 제어판과 설정이라는 곳에 있고요. 이렇게 제어판 항목에 들어가 보면 각 탭이 있습니다. 그런 탭마다 그런 기능까지 아주 자세하게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개인 설정, 접근성 센터, 장치 관리자, 시스템, 프로그램 및 기능, 이런 등에 대한 문제는 매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꼼꼼하게 공부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섹션, 한글 윈도우의 환경 설정하기입니다. 자, 윈도우즈 10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환경을 설정을 해야 됩니다. 환경 설정은요, 제어판이나 윈도우에 보면은 설정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사용할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 뭐 디스플레이, 사용자 계정 만들기 등 윈도우즈 10의 시스템 설정과 사용 환경을 변경하기 위한 곳입니다. 먼저 실행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어판을 실행하는 방법은요, 윈도우즈 시스템이라는 메뉴에서 제어판 있고요. 그 다음에 실행이라는 메뉴에서 컨트롤 입력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검색 상자에서 제어판을 입력해서 곧바로 제어판으로 들어갈 수가 있고, 이게 이제 제어판 화면입니다. 그래서 제어판은 보기 기준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범주별 보기가 있고요. 작은 아이콘, 그 다음에 큰 아이콘, 이렇게 세 가지 보기 형식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룹별로 묶어주는 걸 범주별 보기라고 하고요. 아이콘의 크기를 작은 아이콘이나 큰 아이콘 보기로 변경해서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환경 설정하는 곳이 또 설정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제어판 기능 중에서 아주 자주 사용하는 것들을 또 그룹별로 만들어서 사용하기 쉽게 구성을 했습니다. PC나 태블릿 또는 터치패드 이런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설정을 했고요. 시작에서 설정을 클릭하거나 시작 단추의 바로 가기 메뉴에 보면은 설정이라고 있습니다. 또는 검색 상자에서 설정을 입력을 해주면 이게 이제 설정 화면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항목별로 그룹이 되어 있습니다. 시스템에 관한 거, 장치에 관한 거, 전화에 관한 거, 네트워크 및 인터넷, 개인 설정, 앱, 계정, 시간 및 언어, 게임, 접근성, 검색, 개인 위치, 업데이트 및 보안입니다. 이런 식으로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그런 항목에 대해서 그룹화가 되어 있고요. 이 그룹을 들어가게 되면 이제 하위 메뉴로 시스템일 경우엔 디스플레이, 소리, 알림, 전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제어판에서 범주별 보기하고 비슷한데요. 화면이 약간 구성이 다를 뿐입니다. 자, 그래서 먼저 개인 설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설정을 하는 이유는요, 바탕화면의 어떤 배경이라든지, 잠금화면, 색, 테마, 이런 것들을 설정할 수 있는 곳이고요. 설정에 보면 개인 설정을 클릭하거나, 바탕화면의 바로가기 메뉴에도 개인 설정이 있습니다. 제어판일 경우는요, 모양 및 개인 설정이라는 범주를 클릭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개인 설정에 여러 가지 또 하위 메뉴가 나오고 있습니다. 개인 설정에 대한 이런 하위 메뉴가 많이 나오고 시험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거의 매해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각 항목마다 꼼꼼하게 공부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배경입니다. 윈도우즈 바탕화면으로 사용할 배경 사진, 이것들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배경화면으로 슬라이드 쇼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두개 이상 선택해서요, 바탕화면에 배경문으로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사진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선택하게 되면 맞춤 선택이 있는데요. 여기 맞춤은 이렇게 채우기이거나 맞춤 확대, 바둑판식 배열, 가운데 스팬, 요거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이렇게 항목을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종류가 있는지 알고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 이 바탕화면에 배경문의를 지정하는 그 파일 형식, 확장자죠. 대부분은 이미지 파일입니다. 그래서 확장자가 BMP이거나 JP이거나 JPG이거나 GIF, PNG, TIF 등의 이미지 파일 형식을 배경문의로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보조 프로그램에 보시면 그림판이라고 있을 거예요. 그림판 우리가 이제 3장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여기서 이미지를 그리고 또는 사진을 찍어서 여러분들이 USB에다 넣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바탕화면에 배경문의로 이렇게 지정을 해주는 거예요. 사진 형식을 갖고 와도 되고 우리 그림판에서 저장을 하게 되면은 JPG나 GIF, PNG 또는 BMP 형식으로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저장을 한 다음에 여기 개인 설정에 와서 배경이라는 항목에 와서 사진을 선택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맞춤 선택을 하게 되면 배경문의로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채우기로 되어 있을 경우는 화면에 가득 들어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확대 또는 맞춤, 바둑판식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원하는 모양으로 선택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개인 설정에서 보면 색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색이 나오죠? 윈도우즈의 그런 어떤 모드 선택입니다. 뭐 기본 앱 모드 선택이거나 그러니까 투명 효과 이런 걸 설정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보면은 창이 나올 거예요. 창, 뭐 메모장이라든지 아니면 또는 뭐 그림판 이런 것들이 창이죠. 이렇게 보면 여기가 제목 표시줄이 나오고 창 테두리가 있고 그 다음에 시작 메뉴가 있고 작업 표시줄이 있을 거예요. 여기 시작. 그 다음에 시작 메뉴 옆에 보면 작업 표시줄. 이런 것들의 색깔을 지정하는 곳이 색입니다. 그래서 뭐 색을 밝게 하거나 어둡게 하거나 사용자 지정으로 이렇게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잠금 화면은요, 윈도우즈가 추천하거나 아니면 사진, 슬라이드 쇼 또는 사용자 사진 선택으로 인해서 화면을 잠금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여기 보면은 화면 시간 제한 설정이라는 항목이 스크롤하게 되면 나오고요. 여기에서 화면이나 전원 사용을 할 때, 일정 시간을 설정을 한 다음에, 끄기와 절전 모드로 설정을 해줄 수 있는 곳이 화면 잠금입니다. 컴퓨터를 장시간 사용할 때 특정 시간, 뭐, 분 단위가 될 수도 있고요. 시간 단위가 될 수도 있습니다. 30분 또는 1시간이 지나면 끄기와 또는 최저 전력으로 유지해주는 절전 모드, 이렇게 변경할 수 있는 곳도 이 개인 설정의 잠금 화면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화면 보호기 설정할 수가 있는데요. 화면 보호기라는 것은 모니터를 보호하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이것도 이제 모니터에 이제 그림 등을 표시해줘서요. 마우스나 키보드 살짝 누르면 원래 화면으로 되돌아오게 해주는 걸 보호기 설정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시간이 1분에서 뭐 9999번까지 시간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한 10분 정도 이렇게 설정을 해주고요. 10분 지나면 화면에다가 이렇게 보호기 화면이 띄워지게 합니다.
아, 윈도우즈 10은 화면 보기 자체에 암호를 별도로 설정하지 않고요. 여기 보면은 다시 시작할 때 로그인 화면 표시 요거를 체크를 하게 되면 보기가 실행이 되면서 마우스 눌렀을 때 이렇게 로그온 화면이 표시가 됩니다. 거기서 이제 암호를 입력을 해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테마는요, 배경이라든지 색, 소리, 마우스 커서 이것들을 한꺼번에 변경하는 걸 테마라고 합니다. 아, 기본적인 테마도 있지만 앱스토어에서 다운받아서 사용할 수가 있고요. 아, 그리고 바탕화면 아이콘 설정이라는 곳에 보면은 컴퓨터나 휴지통, 문서, 이런 네트워크 이런 바탕화면에 표시할 아이콘 이런 것들 선택할 수가 있고 그 아이콘의 모양과 기본값을 복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개인 설정에서 다섯 번째 글꼴이 있습니다. 자, 이 글꼴은 컴퓨터에 설치한 글꼴, 뭐 굴림체, 바탕체 이런 글꼴체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표시해주고 삭제해주고 숨기는 기능입니다. 제어판에 글꼴 폴더로 이 파일을 드래그 앤 드롭해서 설치할 수가 있고요. 그 글꼴 폴더의 이름은 윈도우즈 밑에 C드라이브 윈도우즈 밑에 폰트라는 폴더에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 글꼴 여기 나와 있는 이런 글꼴 아이콘이 있습니다. 이걸 더블 클릭하게 되면 글꼴의 이름 무슨 채 글꼴체 나올 거예요. 버전 글꼴 크기가 나오는데요. 12포인트에서 72포인트까지를 이렇게 글꼴 이름이 나오면서 크기를 표시를 해줍니다. 이렇게 12일 때, 14일 때 해가지고 72포인트까지 확대된 글꼴체로 보입니다. 그리고 인쇄도 할 수가 있고요. 이런 것들을 이제 글꼴 파일의 확장, 파일들을 폰트 파일이라고 하는데, 이런 확장자가 TTF, TTC, FN, 이런 것들이 이제 글꼴 파일, 폰트 파일 확장자라고 하고요.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것도 있지만, 다운로드 받아서 추가해서 설치하게 되면, 여기다가 이제 폰트라는 폴더에다가 저장하게 되면, 모든 윈도우스에서 사용하는 모든 응용 소프트웨어에서 설치된 글꼴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글꼴의 바로가기를 사용해서 글꼴 설치를 허용할 수가 있고요. 이런 글꼴의 종류는 윤곽선 글꼴이라고 해서요. 종류가 뭐 트루 타입, 오픈 타입, 벡터, 레스터, 포스트 스트립, 스크립 이렇게 제공을 해주고 이 글꼴은 바로가기 메뉴에서 삭제할 수가 있습니다. 트루 타입 같은 경우는요. 선과 곡선 이것들로 구성된 글꼴이 되겠습니다. 오픈 타입은 이 트루 타입을 확장한 글꼴입니다. 그래서 이전 스타일의 뭐 숫자보다 좀더 세밀한 그런 글꼴 모양을 표시해 줄 수가 있고요. 이 벡터 같은 경우는 점, 점과 점을 이어서 만들어진 글꼴을 벡터 글꼴이라고 합니다. 레스터 글꼴 같은 경우는 점으로 만든 그 비트맵 글꼴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포스트 스크립트 글꼴은요, 아주 매끄럽고 정밀합니다. 그 고품질의 글꼴로서요, 전문가 수준의 그런 인쇄 작업할 때 사용하는 글꼴을 포스트 스크립트 글꼴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이 폰트 폴더에다가 끌어서 복사하거나 해서 사용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것들이 다이 개인 설정에서 변경해서 사용할 수 있는 환경 설정이 되겠습니다.